늘어진 버들강아지들은 물속의 송사리, 붕어 등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봄의 따사로운 기운을 마음껏 받은 새들도 버들강아지 끝에 앉아 재잘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들강아지 하나를 꺾었어요. 그러자 유리는 얼른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버들강아지를 꺾으면 들판이 파랗게 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유리의 말에 잠깐 어리둥절하셨다가 호호호호 하고 웃으셨어요. 유리야, 아버지도 들판에 푸른 물을 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버들강아지를 하나 더 꺾어서 손칼로 윗부분을 자른 후 중간 부분을 잘라서 길가에 양지뜨개 꽂아놓았습니다. 이상하다. 나무를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왜 버들나무가지를 꺾어서 땅에 다시 심었을까? 두개 있는데, 두 개? 민효 생각을 말해봐. 내 생각은 두 개가 있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 한 가지는 뭐야? 한 가지는 개미들이 강에서, 물고기가 강에서 놀수 있는 것만 볼수 없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놀이터가 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개미들이 함정처럼 가다가 재밌게 또 이렇게 낮게 찡 내려오라고 이렇게 나무로 표시해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너의 놀이터다라고. 알려주는 그리고 거야? 두 번째 마법의 나무 같았어. 그 나무 그 들풀을 강아지, 버들강아지. 버들강아지를 하나를 딱 띄웠나 봐. 그거를 일단 묻어놓고 땅에 거기 심어놓고. 땅에 심어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조그만 걸 얹어놔서 그 시야 때문에 그 하나의 생존력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야. 마법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옆으로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술술 떨어지고 하면서 더 생존력이 커지, 이렇게 버들 강아지들끼리 더 생존력을 해서 이렇게 들판을 채워나가나 봐. 그치? 너무 신기하지? 모든 생물은 생존력에 있다. 생존력의 한자가 뭐라 그랬지? 생존력의 한자? 한자. 생은 뭘까요? 네. 날생 날생. 존은 있을존 있을 존. 그다음에 력은 힘력 힘력. 그러면 생존력 생존력 무슨 뜻일 거예요? 네.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는 힘. 오,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는 힘이야? 오, 딩동댕. 잘했어요. 재밌지, 과학동화? 네. 이거 소장님이랑 민요 엄청 보석 같은 아이라고 소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어때? 다음에도 또 읽어줄게요.